독립운동에 막중한 역할을 했으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 여성의 몸으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생사를 걸고 6차례나 국경을 넘으며 군자금을 마련해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꾸렸던 한국의 잔다르크 정정화 선생이 그중 한 분이다. 정정화는 1900년 8월 3일에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정묘희이며 고관대작의 딸로 태어나 1910년 어린 나이에 조선말 세도가인 김가진의 셋째 아들 김희안과 결혼한다. 시아버지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고위 관리였으나 일제 치하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1919년 3.1운동 후 대동단 총재를 맡아 아들 김희안과 함께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했고 정정화는 시아버지와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1920년 1월 초 20살 여성이 몸으로 압록강을 건너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로 망명했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통해 국경을 건넌 뒤 심양산에 관 천진의 남경을 거쳐 상해에 도착했다. 하지만 얼마 후 정정화는 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과 시아버지 김가진의 지시에 따라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로 밀파되었다. 상해에서 만주 단동까지는 이륙양행의 배편을 이용했다. 단동에서 일제경찰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던 최석순의 누이로 가장해 압록강을 건넜다. 그녀는 서울에 도착해 세브란스병원의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신규식의 조카 신피로의 집에 묵으면서 20일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치마 속에 군자금을 숨겨서 상하이로 돌아왔다. 정정화는 1차 국내 밀파 이후에도 모두 6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다. 워낙 담대했던 그녀를 임시정부에서는 담이라고 불렀다. 중국 망명 27년 동안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동영, 백범, 김구 등 임정요인 및 그 가족들을 돌보며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으로서 임정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였다. 김구 선생이 악질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순간에도 선생을 도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김구 선생께서 그녀를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불렀다. 정정화는 본명인 묘희를 정화우로 개명하고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뜻으로 수당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임시정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를 모시기도 하고 독신인 독립운동가들의 수발을 들며 운동을 도왔고 한국애국부인회 등을 조직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세 번째 국내 밀파 때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경찰서를 거쳐 서울 종로 경찰서로 압송돼 악명 높았던 친일파 형사부장 김태식의 조사를 받았다. 그녀가 종로 경찰서에서 풀려났을 때 시아버지 김가진이 이미 사망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김가진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유해는 상해 만국공로에 안장됐으나 1960년대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다. 세 차례나 서훈 심사에서 탈락하여 유해조차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광복 후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뒤처리를 한 다음 1946년 5월에 미군이 제공한 상륙 작전용 함정을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정정화는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6.25 때 남편이 납북되면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두 번이나 옥살이를 하는 고초와 수모를 겪는다. 장강일기라는 회고록을 통해 독립운동의 생생한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1991년 11월에 92세로 운명하여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되었다.